신용카드로 일정 금액을 결제할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보상 포인트. 이 보상 포인트는 카드마다 다른데 자신에게 꼭 맞는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쇼핑에 늘어난 비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한 커플은 개인 경비는 스코샤은행 골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운송이나 소모품은 같은 은행 패스포트 비자 인피니티 카드를 사용해 매년 수천 달러 상당의 보상을 적립합니다. 덕분에 항공권과 호텔 비용, 신칸센 요금까지 매년 일본 출장에 드는 비용을 모두 신용카드 보상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처럼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잘만 사용하면 보상 포인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마다 다른 적립률이나 보상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시작이자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한 요즘에는 식료품비에 제공되는 포인트가 가장 높거나 빠른 보상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마트 비용으로 500달러를 1년간 쓸 경우 아멕스 코발트 카드는 여행 보상으로 525달러를, 스코샤 골드 아멕스와 비모 캐시백 월드 엘리트 마스터 카드는 각각 300불의 여행 보상과 300불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지출 습관과 여행 목표에 맞는 카드를 선택한 후에 카드와 연계된 플랜이나 포인트 전환 등 가장 효과적인 사용법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주 가는 마트에 가장 많은 포인트를 제공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비용 극대화 방법입니다. 스코샤 골드 아멕스는 소비이즈와 푸드랜드에서, 프레지던트 초이스 파이낸셜 마스터카드는 러블러 계열사에 더 많은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보상 포인트 이외에 에어라운지 무제한 이용이나 환전 수수료 면제, 무료 위탁 수화물, 우선 탑승 등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소지한 신용카드의 로열티에 현혹되지 말고 새로운 카드나 변경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보너스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포인트를 쌓겠다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중년 남성의 호르몬 대체요법 테스토스테론을 둘러싼 심혈관 안전성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거나 고위험인 성선 기능 저하증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이 위약 대비 주요 심혈관계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고령화에 따라 조금씩 감소합니다. 다른 기저 질환이 없으면서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지면 피로와 성욕 감퇴, 우울증, 탈모, 근력 감소 등 남성 갱년기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에 성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중년과 노년 남성이 남성 호르몬을 투약하는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을 시행해 왔는데, 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이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의 심혈관 안전성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이후 미국 클리브랜드 연구진 등이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거나 고위험이며 성선 기능 저하증 증상이 있는 45에서 80세 남성 5,200여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 투약군에서 심방세동과 급성 신장 손상 및 폐색전증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됐지만, 전체적인 심혈관 안전성은 우약군과 유사했습니다. 연구진은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이 심혈관에 안전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 남성의 성기능 개선과 빈혈 교정 효과도 보였다며, 이를 근거로 여기에 해당되는 중년과 고령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의 잠재적 혜택과 위험을 고려해 쉽게 치료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그러나 테스토스테론이 결핍되고 증상이 있는 남성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며, 정상 수준인 남성에겐 이 대체요법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테스토스테론 그룹에서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다만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연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내분비학회 연례 학술 대회에서 공개됐으며,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도 실렸습니다.
6.25 전쟁 제73주년을 맞아 캐나다 전역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연어 마틴 상원의원은 연방보훈부와 한국대사관, 캐나다 전쟁박물관과 함께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전 참전 용사의 특별한 주말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23일 보훈부 주최로 오타와 로드 엘긴 호텔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는 참전 용사들과 가족, 간병인들이 참석했습니다. 24일엔 비치우드 묘지에서 연방의원과 이몽순 대사, 캐나다 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기념식이 열리고 전쟁박물관에서 한국전 70주년 전시회가 개최됐으며 상원 로비에선 만찬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캐나다군 의장대는 참전 용사들이 상원회의장으로 들어갈 때 차렷 자세를 취했으며 캐나다 학교에서 사용될 새로 출판된 한국전 교육자료 전달도 있었습니다. 25일에는 전쟁기념비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와 가족, 간병인, 연방의원, 조성훈 온주 차관, 한인사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여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리셉션이 샤또 로리에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오타와 한인 학생들이 쓴 진심 어린 편지를 참전 용사 대표 빌 블랙 회장에게 전했고, 시온 어린이 합창단이 특별한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주말 행사 참석자들은 다음 세대와 그 너머까지 이어지도록 한국전 유산을 기렸습니다. 연어 마틴 상원의원은 한국인을 위해 목숨 바친 516명과 2만 7천여 명의 캐나다군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이 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온주에서는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브램튼 매도베일 위령의 벽에서 6.25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한군인의 캐나다 동부지회가 주최하는 기념식에서 김득환 총영사는 참전 용사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어린이들이 목욕할 때 가지고 노는 중국산 아기상어 장난감을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모델 번호 25282인 로보 얼라이브 아기상어로 물속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수영할 수 있는 노란색과 파란색, 분홍색 제품이며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13만 4천여 개가 팔렸습니다. 상어 지느러미가 날카로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 어린이들이 찢기는 등의 부상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당국은 캐나다에선 아직 부상 신고는 없었으나 미국에서 어린이 12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버리거나 회사 웹사이트에 등록해 리콜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선 지난 주말에도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하이파크 남쪽 써니사이드 비치에서 수영을 하던 성인 남성 한 명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은 당국이 수색에 나서 밤 9시경 남성의 시신을 건져내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7시 10분엔 스카버로의 브리미 로드와 에글링턴 에비뉴 이스트에 있는 플라자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 한 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이번 사건을 살인으로 간주한 경찰이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새로운 시장이 선출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시작된 투표가 오후 8시까지 시 전역 1,445곳에서 진행된 가운데 마지막까지 올리비아 차우 후보가 지지율 30%를 보이며 선두를 달렸지만 최근 3주간 지지율이 하락한 데 반해 지난주 존 토리 전 시장의 지지 발언 이후 에나 바일라우 전 부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며 차우 후보를 뒤처치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밤 9시에서 10시경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100여 명의 토론토 시장 선거에 출마한 강아지 한 마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6살 된 울프 허스키 중 강아지인 몰리로 주인인 토비 힙스와 함께 동절기, 과도한 소금 성분에 제설제 사용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온타리오주에 새로운 지역 전화번호가 추가됩니다. 주차 미터기와 신호등, 자판기 등 유선 네트워크 등의 증가로 번호가 부족해진 온주 남서부 지역이 대상으로 기존 519와 216, 548에 이어 지난 17일부터 382 번호가 추가됐습니다. 416과 613에서 분리돼 1953년 519로 시작된 남서부 지역의 전화번호는 인구 증가 이후 2006년 226번, 2016년 548번에 이어 이번에 다시 추가됐으며 현재 광역 토론토 지역은 416과 647, 437, 905번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